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6일 오후 1시입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게 여단을 동원해가지고 예비 여단입니다. 예비 여단을 동원해가지고 레바논 침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레바논 남부 지역을 거의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집중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헤즈볼라가 텔아비브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았지만 요격이 되었습니다. 지금 레바논이 제2의 가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무선 호출기와 워키토키에 폭약을 심어가지고 신호를 보내서 폭파시킴으로써 수십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다친 직후부터 딱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 공군력을 동원해가지고 폭격을 하는데 600명 이상이 죽고 또 수천 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특히 무장단체 헤즈볼라 요원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지휘부의 주요 사령관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드론 공격 등등으로 이러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어디에 저 남태평양 통과에서나 일어날 만한 아주 한가한 그리고 치사한 유치한 이야기가 언론을 덮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1대1로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걸 둘러싼 감정 싸움이 한동훈과 윤석열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이런 투정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양비론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잘못이죠. 만나주지 않는, 아니, 여당 대표를 만나주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이 이게 대통령 맞습니까? 그런데 용산으로 왜 옮겼습니까? 청와대는 궂은 궁궐이다. 거기에 있으면은 일반 국민들과 동떨어진다. 그래서 제왕적 권력자가 된다 하면서 소통이 잘 된다는 용산으로 옮기고 나서는 용산이 궂은 궁궐이 되었는데 이런 궂은 궁궐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속 좁은 감정이 그냥 적나라하게 정치판에서 드러나고 국민들이 그걸 실시간으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20% 되는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하면은 그 다음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옥문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참 맥을 같이 하는 또 이런 기사가 금방 떴습니다. 대구에서 나오는 매일신문을 제가 검색을 했더니 속보 윤 대통령 다음 달 서거할 것 땡땡땡 인류한 의원실에 걸려온 전화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서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화가 인류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무실로 걸려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찰과 인 의원실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40분쯤 한 남성이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무속인한테서 윤 대통령이 10월 26일 서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경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10월 26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에 인 의원실 관계자는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대통령실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경찰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의 신원을 특정해가지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범죄 관련성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는데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대통령의 안전을 걱정해서 한 말인데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조사는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속인도 조사해야 하는데 또 다른 파장을 부를지 모릅니다. 여기 전화를 건 사람이 무속인을 강조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무속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한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전화를 그냥 장난질이다라고 웃어 넘기기에는 심각한 면이 또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안전한 청와대를 버리고 불안한 용산으로 옮긴 것이 경호상의 어려움을 부른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군 통수권자가 하루 두 번씩 비슷한 동선으로 출퇴근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거의 한 자리에 지금 모여 있는 것은 적군의 제1차 표적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불안 요인은 대통령실 이전 전에 이미 지적되었지만은 대통령 부부가 고집을 피워 이전을 강행함으로써 자기 대통령에게도 그 위험 부담을 떠넘긴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대통령들까지 동선 노출의 위험에 빠뜨릴 권한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까? 나중에 윤석열의 몰락은 청와대 이탈에서 시작되었다고 기록될지 모릅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처음부터 나는 막 용산으로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두달 사이에 그 무리한 이전을 강행한다고 하다가 숱한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 보고에 따르면은 관저, 과거에 외교부 장관 관저였습니다. 그 관저로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하는 공사에서 부정이 발견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을 거의 주관하다시피 한 회사가 또 하필 김건희 씨하고 친밀한 회사인데 이름이 21g입니다. 여러분 21g 한번 찾아보십시오. 21g은 영혼의 무게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21g만큼 체중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무속 좋아한다는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씨와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자꾸 왜 무속 이야기가 나옵니까? 오늘 또그 전화한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그런데 그 공사 과정에서 무허가 업체가 대거 참여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안이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관저입니다. 대통령이 관저에서 보내는 시간이 집무실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길어요. 거기에 얘가 예컨대 도청 장치가 리모델링 하는 공사 과정에서 그 단추만한 게 어디에 벽에 숨겨져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공사 과정이 워낙 질서가 없고 허둥지둥 되는 모습이 감사원 보고서에서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감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 그런 공작을 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윤석열 한동훈 독대파동, 어린 아이들의 유치한 감정싸움에 에다가 또 이런 전화까지 걸려왔다고 하는데, 이런 일은 서로 연결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은, 이런 사소한 게 하나의 점으로 보이지만은, 이 점을 연결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청와대 이전 무리한 이준석 몰아내기, 특히 의료대란, 이번 총선에서 뭐 해보겠다고 총선 직전에 터뜨린 2,000명 의과대학 2,000명 신입생 2,000명 늘리는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의료대란이라는 6.25 이후에 가장 큰 인명 손실의 위기를 만든 데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가 왔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빨리 의료 대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라는 기회를 국민들이 여러 번 주었는데, 특히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참패시킨 것은 의료 대란 중단하라는 국민적 결단 아니었어요? 그게 거역해가지고 의료 대란을 수습하겠다는 한동훈에게 감정을 품고 만나주지도 않으면은, 그 다음 일어난 사태는, 지금부터 일어나는 사태는 전적으로 윤석열 개인 책임입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의사 탓할 일도 아니고, 한동훈 탓할 일도 아니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성격대로, 그 성격이 규정한 운명의 길을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